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허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봐봐봐봐. 저 인간 저건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각하 배웅 방송 아스베이다 제 4회 시작하겠습니다. 각하가 가실 때까지만 하는 단기 방송이에요. 아스베이다. 자, 늙어가는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안 늙나? 어? 아니 총수는 근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살이 쪘어, 씨발. 살이 쪘어요? 네. 그래서 더 팽팽해졌잖아. 무엇보다도 50대가 됐습니다. 50대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50대. 네. 50대. 뭘 축하할 일이야 이제? 아니 팽팽해졌어. 그리고 똑같은데 나만 늙는 것 같아. 궁금되지? 예.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뇨 7년차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당이 어떻게 왔어? 예? 당이 이명박 때 왔잖아 당뇨가. 어떻게 왔어? 예? 불현듯 찾아왔어요 디테일하게. 어? 자 다른 고혈압도 왔어. 고혈압도 같이. 어? 예, 고혈압도 왔어요. 고혈압? 예. 어. 아이 MB 시부랄. 예,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재정의하겠다. 여기 팟캐스트 조상들이잖아요. 우리 조상. 조상이야 우리가 조상인데. 지금까지는 팟캐스트를 그냥 보고 듣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게시판에 쓰기만 하고 앞으로는 방송 중에 피드백이 가능하게 그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팟캐스트는 TV가 휴대폰에 들어왔을 뿐이지 똑같잖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보다가 그 인터랙티브한 방향으로 변해가게. 이번에부터 이제 처음 시도하는 시도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있는 소파 이게 쇼앤침대라는 것을 협찬한 것인데 이 화면에 앞으로 화살표가 등장할 거야. 화면을 보다 보면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가 막 등장해요. 그러면 걔를 클릭하면 얘를 살 수 있는 사이트로 옮겨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아예 보다가 플랜 다스의 개. 근데 거기 뭐 주소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 그럼 다 보고 나서 주소 찾아가지고 뭐 검색해서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플랜 다스에 걔 얘기할 때 화살표 딱 하면 화살표가 딱 떠.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은 플랜 다스 걔 입금 창으로 착 뜨는 거. 혹은 방송 중에 자료다. 나도 이 자료를 아예 받아서 보고 싶어. 그러면 자료 하면 화살표 딱 떠가지고 클릭하면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명박 방송을 하는. 이명박을 보내는 그런 방송인데 이명박하고 같은 수법으로 곳곳에 빨대를 딱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BBC 뭐 얘기하다가 네. 딱 클릭하면 BBC 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다가 동시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실험이고 그 다음 실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준호가 막 얘기하는데 내가 아 저거 제보할 게 있어. 예전에는 전화번호 막 알아내고 시사인 전화하고 막 이메일 주소 알아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 신분이 노출되니까 이게 주저하게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주진우를 딱 특정해가지고 암호화해서 그 사람에게만 제보하는 내용에 창이 탁 뜨는 거예요. 아, 연애 편지 네. 너무 많이 와. 안 돼. 연애 편지가 그렇게 와요? 많이 와. 아. 교도소에서 요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이번 주말부터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안드로이드에서는 될 거고 애플은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승인 날 때까지. 그래서 기존 앱은 이 기능을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는 이제
물론 안 되죠. 예. 하여튼 이 기능은 파티가 계속 개발하, 우리가 요청하고 개발하고 할 테니까 재밌어질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뭐 갑자기 투표창 뜨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얘기하면 직접 구현되기도 하고. 자, 첫 순서는 오늘도 성관 연설이에요. 예. 욕이 난무하는. 네. 메시지 창에 이게 도착했는데 지금 아껴뒀어요, 지금. 자,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비굴하게 자라 처절하게 거짓말하고 못 살았던 여러분의 종말이 명박이가 생각이 전혀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감옥에 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졸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통령인 저에게 졸라 많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항정신성 뭐 약품을 뭐 먹었다든지 구술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요즘 전부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졸라 멘붕이 되죠.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지난 1년간 졸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적폐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비리의 덩어리 이명박 이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18조 같습니다. 뻥치지 말고 너 정직하게 살아라.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세계 최빈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겠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인 국정원이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의 아름다움께 십세기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박근혜의 졸라는 그러니까, 어떤 졸라야? 역시 허리띠를 졸라에서 땄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거 이제 앞으로 둘이 대화를 네. 대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줘.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각하 분량이 조금 적어서 좀 네. 서운했어. 네. 자, 오발단. 오발단 옵션 열기. 오발단이 등장했잖아. 오발단. 네. 오발단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네, 오늘 토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댓글 알바들이 이제 진화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 이제 옵션 열기. 아 네. 옵션 열기. 이거 댓글 부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댓글 부대예요. 댓글 부대인데 지금 이제 사람이 실수한 것 버전을 제가 뉴스 공장에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이게 자동화, 보수의 등장, 진화하고 있는 이 감지됩니다. 그 진화가. 그래서 미리 이 오발단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잠깐 얘기를 하고. 이게 내 전문 분야잖아. 네? 잠깐 얘기하고. 여론조작을 아직도 하는 거군요, 이게. 여론조작을. 국정원이 댓글 단다는 거 최초로 밝힌 분이 또 총수기도 해요.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때 나는 꼼수다에서 시발단을 처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시발단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소고발을 저희가 한 5개 받았죠. 그때 이제 그때 다 부인했었지. 예. 지금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사람이 한 거예요. 다 지금은 사람도 있는데 프로그램도 있다. 이 오발단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했는데 반드시 엎어서 다시 집권하겠다.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게 결국 이명박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 코어가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생각해보면 응?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왜 자기네들이 졌나 해서 그 코어
수구의 코어들이 뭘 만들었냐면 시민단체, 가짜 시민단체들. 오프라인에서는 그걸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속 댓글을 달면 계속 밀리잖아요. 그래서 일베와 같은 그 추종하는 이상한 그 매체들과 온라인 단체들, 시발단 같은 걸 만들었죠. 오프라인에서는 어버이 연합을 만들었다고 하며 온라인에서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시발단을 이제 조직했단 말이죠. 네. 국정원이 직접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하고 그런데 이 들키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들키잖아.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진화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중에 옵션 열기라는 실수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이걸 처음에는 정권 초기니까 약하게 달고 있지만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어요. 예? 이미 일부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얘들이 결국은 적폐의 코어예요. 몸통. 얘네들이 예를 들어 신광빈, 아 신광빈의 그 임관진, 임관빈 빼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코아 그룹 속에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을 불안하고 쳐다봐야 돼요. 그래가 어떻게 얘네를 잡아낼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잠깐 분석을 들어가 보면 이 오발단 얘네는 왜 네이버에서 이렇게 창궐하느냐? 네이버에 걔네들이 좋아하는 기능이 있느냐? 그리고 이 기능이 앞으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시스템적으로 잠깐 접근해보자 이거지. 전문가로서 이 분석을 시스템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네이버가 이걸 자동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있다. 자 간단한 분석인데 원래는 클래식이라는 게 그냥 실제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전적인 방식. 네, 고전적인 방식. 그다음에 이제 그게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화했지. 특정 기사에 달려들어가지고 여러 곳에.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아이디는 다른데 댓글이 똑같아. 그런 게 막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좀 있으면 달려들어.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자동화된 댓글의 흔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옵션 열기나 댓글 모음 이런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사람의 실수만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건 기계적으로 한 흔적의 일부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보여지냐면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 때 시간이 일정해요. 5분, 10분, 15분, 30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댓글을 다는 현직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정하게 게시판 활동을 많이 하는 인기 있는 진보적인 만약에 그 댓글 다른 사람이 있다 쳐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스토킹을 해요. 계속 붙어. 아,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김용민처럼 이미 제대로 알려진 사람뿐만 아니라 댓글 활동을 많이 하는 일반인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진보적인 댓글을 달고 인기가 높아. 그런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붙어 이게. 자동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있어. 자동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특정 진보 아이디를 스토킹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도대체. 자 사람 플러스 기계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댓글을 달면 그걸 쫙 모여서 보여준다. 이것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쓴 댓글을 한 번에 모아 보여준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알바 입장에서 보자면 혹은 알바의 활동을 체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좋아요. 몇 개 달았나 활동이 금방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디 네 자리까지만 보여줘. 그 뒤는 안 보여줘. 동일 아이디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는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했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 자기가 모은 댓글을 남들 못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자기만 봐. 아이디도 추적 불가한데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볼 수가 없어. 역시 활동을 숨기기 쉽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약봇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사가 막 길잖아요. 그 기사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걸 자동화했어 최근에. 이게 정확도를 점점 높일 텐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사 내용 짧게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진보적인 내용, 진보적인 매체에서 나온 그런 내용의 기사 내용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이 봇이 하는 역할을 더 고도화하면. 그리고 나서 아이디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네이버에 있는 기능 중에
한 아이들 여러 명이 공연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단체 아이들을 통해서 단체 활동이 가능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아이들로 곧장 전환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댓글 부대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게 물론 댓글 부대 활용하라고 만든 기능은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 이런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을 숨기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볼 수 없게 만들어. 아.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추적이.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사에 여기에 좋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반응이 나쁜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댓글을 쓴 사람에 대한 호감도,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진보적인 댓글 쓰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한다. 호감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런 기능을 종합하면 이 네이버가 댓글 부대가 활동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게. 그게 네이버에서 댓글 부대가 창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플랫폼이야. 네이버는 물론 그 유저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공교롭게도 댓글 부대가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걸 자동화하기도 좋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여기서 전문가는 예전에는 국정원이었죠. 이 전문가는 앞으로 국정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댓글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 기사 속에서 그렇죠.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이 전문가가 예를 들어 조중동 사설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댓글을 준비해 풀을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의 요약봇을 보고 타겟을 정해 댓글 트렌드를 분석해가지고 아 진보 보수 아 이건 열세인 기사다. 그러면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 기능들을 통해서 숨기고 그러면 얘가 기계적으로 쫙 퍼뜨리는 거지. 근데 사람이 한 것 같아. 왜냐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 썼으니까. 기계가 글을 작성할 수는 없지만 카피 페이스트를 할 수는 있거든.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게 자동화돼서 예전에 사람 가지고 하면 들키잖아. 돈도 들고. 근데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이 활동하려면 자동화 프로그램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 환경이. 그 환경에 대단히 가깝게 최적화되어 있다. 네이버가. 지금은 이제 옵션 열기라는 게 이제 점점 안 보이겠죠. 그런 실수를 걷어내겠지. 그렇게 구분 안 가는 오발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고 그런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지우가 있어요. 시스템 분석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 관점에서. 그랬더니 아, 이 댓글 부대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게 돼 있다. 그런 기능들이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일부는 자동화됐다고 봐요 저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댓글 활동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토킹해서 맨날 글 써. 그럼 그 로봇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걔는. 실제로는 로봇인데 이미 준비된 댓글이 쫙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 거야. 막 갖다 붙이는 거지. 길게. 그리고 전문가 잘 준비한 걸. 그러면 소위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동들이 위축되는 거죠.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요런 게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나올 수 있다.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일부는 난 가동되고 있다고 봐요. 일부는. 네. 예. 그 얼핏 보기엔 댓글 부대하고 네이버하고 협력해서 개발했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 그 포탈이 검색어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정원이 공기업도 건드리고 방송국도 직접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고 국정원이 직접 그 기관들을 만나서 통제하고 얘기하는데 네이버 말은 건들면 안 돼. 네이버는 사기업이잖아.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언론이기도 한데요. 네이버만은 다. 절대 털끝도 건들면 안 돼. 네이버를 통해서 다 언론을 그 기사를 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이버를 자.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자, 이 얘기는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틀림없이 밝혀져야 될 내용이다. 네. 예. 그러면 빨리 고소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양우의 양지회라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퇴직한 사람들이 사우회 같은 거죠. 사우회 같은. 네. 그 사람들이 오비 멤버들. 가장 큰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가장 크게 돈을 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힘이 세요. 국정원 양우회와 양지에 관련된 영장은 다 기각됐습니다. 거기가 어떤 식으로든 코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요 부분도 자, 이거는 근데 온라인 댓글 활동의 자동화 얘기고, 그러면 이런 댓글 활동의 본질이 여론 조작이잖아. 종편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한다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셔야 한대요. 문제 제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보가 막무가내식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처음서부터 닥치고 따라와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지자분들께는 좀 더 강력한 지지운동을 좀 해달라. 그것은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만 강력한 정부의 통치력이 나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단 세력화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지사와 문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누리입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쏙 빼가지고 그중에 앞뒤를 빼버리면 원래 말이라는 건 다르게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의 댓글 부대하고 이런 이 종편의 이런 활동 둘을 결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지지자를 분열시키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계속.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악한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언론이 또 저렇게 또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또 발끈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끈하라고 이제 요거 다음에 댓글 부대 달려들죠. 그렇죠. 딱딱딱 합이 맞아가지고. 네. 댓글 부대가 일단 불을 지펴놓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화내는 척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줘요. 그럼 또 자기들끼리 원래 댓글 부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초반에 싸우는 게 있어요. 초반에. 그럼 거기 사람들이 같이 참전하기 시작하죠. 그걸 막 퍼뜨려. 기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기원과 출발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싸웠다고 하는 뉴스만 듣고 아 원래 안희정이 그렇지 뭐 이렇게 인식을 굳혀가는 건 이걸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오랜 기간. 이걸 벌써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 나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욕을 먹고 비 오면 욕 먹고 바람 불면 욕 먹고 계속 이렇게 때렸었어요. 계속 때렸어요. 국민의당 창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의 어떤 지지자들 분열시켜놓고 창당을 시킨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거를 4년 반, 아직 한참 남았잖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정권을 찾아와야 되니까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강력한 지지자 팬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 기반이 문재인 지지자란 말이죠. 그걸 갈라놔야 되잖아. 벌써 시작하는 거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새누리당에서 백서를 냈어요. 왜 우리가 졌나. 그래서 강력한 시민부대, 그 시민단체나 자발적인 시민의 힘, 그리고 몇몇 그 언론인들, 깨어있는 언론인들,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언론이라고 안 했죠. 좌파 언론인들의 선전 흑색 선동,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온라인에서 적극적인 활동, 이런 얘기를 다 백서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하나씩 둘씩 다 만들었어요. 왜 댓글을 벌써 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깨지니까. 차곡차곡 쌓아서 고정관념으로 머리에 때려 박겠다는 거거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눈을 뜨고 있어야 돼 이렇게. 사실 그거에 넘어가서 지난 총선 지방선거 때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그리고 지역주의 기반에서 호남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영남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잡아내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눈을 부라리고 댓글 부대로 의심되면 그 아이들 다 캡처해놔요. 언젠가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 오발단을 반드시 잡아낼 거예요. 그때
전 국민이 자료를 제출해. 삭제가 삭제해도 소용없게 대응이 불가능하게 생각나면 다 캡처해놔. 모조리다. 어디 한 군데 저장해놔요. 예.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있다. 예. 꼭 저장해놔요. 이게 분산 저장 기술이거든. 그렇지. 응?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야 이게. 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줄 알고 있어. 맨날 앉아가지고 저장 얘도 걔 여덟 정도. 막 토마다 저장하거든 나는. 그거를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저의 분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 잊어먹잖아요. 이렇게 쭉 저장해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쭉 들여다봐요.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고 잡아내는 거거든. 일단 저장해놔 다 당신들은. 필요할 때가 생길 거야. 자 그럼 사건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아 요게 이제 러시아 댓글 공장에 관한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더 에이전시라고. 인터넷 디 에이전시 아닐까? 맞다 이 새끼야. 바르게 써야지 언어를. 자 요거는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가 뜨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은 러시아에서 출발한 거고 러시아에서 걔들은 지금도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댓글 부대 그 댓글 부대 그걸 걔네들은 댓글 공장 혹은 뭐 댓글 농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트롤 팜 그 농장이야 그렇게 불러 서양에서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는데 이게 진화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따라할지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댓글 부대의 기원, 세계의 기원에서 얘기하기라고. 네. 자, 장시호, 요건 이제 짚어줄 사건입니다. 예. 장시호가 구속된 거, 다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법정 구속된 거, 검찰 구형보다 올려치기 한 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네. 장시호가 이재용에 관해서 딴 거는 털어놓는데 이재용에 관해서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예. 미묘한 변화가. 근데 이 변화는 정유라 강도 사건의 영향이라고 강력히 추정하는데 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정유라 강도 사건 자체가 지금 기존 언론에서는 다 우발적인 강도, 단순 강도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건 단순 강도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건 저하고 주진우밖에 없는데. 나도 주장합니다. 해! 네. 지금! 주장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정유라 딸,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카드비 때문에 했다.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번화한 곳이고 이 건물이잖아. 네, 네, 저 건물입니다. 1층에는 큰 저 베트남 식당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맛집이에요. 가셔서 봤을 수도 있어. 미스 뭐라고 있는데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갑니다. 그날이 주말 오후 3시였어요. 네. 오후 3시면 보통 주말에 이 앞에 버글버글해. 네, 저 앞에 발레 기사들이 요 앞에 동그라미 쳐봐 빨리 이걸로. 저 앞에 네, 밑에 발레 기사 아저씨들이 4명, 5명 정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에요. 토요일 오후 3시 대낮에 사람이 버글버글한 시간을 왜 고르냐고. 기본적으로 소리만 질러도 다 들려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는 저기는 또 1층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경비 아저씨도 눌러서 확인을 해야 돼요. 위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모, 그다음에 정유라, 그리고 정유라의 친구인 이 아무개 씨 칼 맞은 분 그렇게만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 1층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범인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 경비원 아저씨를 겁박하고 경비원 아저씨를 욜로 들어간 거거든요. 밑으로. 네. 욜로. 묶고 얼굴 대가지고 자 뒤에서 협박해. 네. 영화에서 그런 거에 협박하잖아. 네. 뒤로 돌아. 이렇게? 자 위에 얘기하라고. 아 위에다? 문 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문 열어줘 이 시부랄. 그래서 문을 열고 이 사람을 묶어놓고 올라갔어요.
생각해보자고요. 원래 강도는 침입보다 도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잡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강도를 하고 나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이 걸려. CCTV 다 찍혔어. 도주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안 들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얼굴 다 나오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여기는 CCTV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안에도 있고 수위 아저씨도 봤지? 네, 봤죠. 올라가서 사람 다 죽이지 않는 날 자기 얼굴 다 봤지? 네.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소리 질러봐. 다 잡히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이게 가장 이상한 대목들. 예를 들어서 보모 신분증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복층에 사는데 6층에는 보모가 계셨어요. 보모는 프랑크푸르트도 같이 가고 덴마크도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보모를 처음에 협박해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지갑을 뺏어서 신분증을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는 신용만 했다고 그러는데 신용을 왜 해? 주민등록번호를 막 불렀어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네. 네. 이거는 사실 보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게 위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냐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뒤져야 될 거 아니야. 돈 어딨냐고. 돈 어딨냐고 묻지 않았어. 6층에서 그 보모를 제압하고 나서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유라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어? 누가 보내서 왔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필 관리사, 친구 이제 마필 관리사가 네. 칼에 찔린단 말이죠. 네. 굉장히 큰 범죄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면 돈만 뺏어서 도망가나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군요. 칼로 찔러. 그러면서 너하고는 감정이 없다. 네. 그래서 미안하다. 볼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 기본적으로. 볼 일이 따로 있는데 돈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잖아. 그렇죠? 강도가. 강도가. 할 말이 왜 있어 정유라한테. 응? 돈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딴 데서. 예, 딴 그렇죠. 딴 데서.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유라를 겁을 먹게 하고 그때 무슨 얘기가 정확하게 오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정유라한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혹은 그 메시지는 전달하지 못했는지 혹은 그런 칼에 찌르고 막 침입하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메시지가 된 건지 모르겠으나 정유라를 심리적으로 그 위축시키고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증언을 못하게 하는 효과. 근데 장시호 생각해보세요. 자기 애기가 있고 혼자 살거든 거기도. 장시호한테도 무슨 메신저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만으로도 영향을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장시호 씨가 머리를 굴려서 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유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는 이재용이에요. 그 장시호도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았거든요. 네.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삼성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삼성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어. 본인은. 이 사람을 삼성에서 보냈다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고수당해. 그거 네가 해 그러면. 난 그렇게 이해했어. 누가 이득을 보나? 삼성? 삼성 결과적 이득은 삼성이 볼 수 있어요. 결과적 이득은 누가 보냈든 간에 장시호가 삼성 관련돼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영태도 삼성 관련돼서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박근혜 관련해서는 박근혜 최순실 관련돼서는 해요. 다 했죠. 하는데 삼성에 관련해서는 이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나 혹은 말을 했던 사람 이제 정유라가 앞으로 재판장에 나와서 만약에 태도의 변화가 보인다. 삼성 관련한. 삼성 보냈거든요. 이재용을. 그때 왜 급히 달려가가지고 새벽에 그 자기 막 잡으러 오고 막 그럴 때. 너 알잖아 그거 사건. 응? 그쪽 최순실 쪽에 사람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 왜. 네네. 네. 도망가고 그랬죠. 네. 정유라 집 앞에 5명 6명이 그 어떤 용역 깡패같이 경비업체 같은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서 있고 막 그랬죠. 계속. 그런데 특검에서 데리고 갔잖아요. 정유라가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와달라고 그 부탁을 해서 검사들이 나갔었죠. 이 정유라의 증언이 2심에서 이재용에게 결정적일 수 있거든요. 정유라가 아 그때 내가 기억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은 진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가 아 그때 내가 과하게 표현했다든가
결과적 이득은 삼성 이재용이 볼 수 있다. 이런 위축이 실제로 지금 장시호의 태도 변화 또는 고용 태도 삼성 관련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이 강도 사건 영향이 있다. 누군가 보낸 게 틀림없다. 아 보냈죠. 이건 보낸 거예요. 청부 폭력 아니면 청부 강도입니다. 이건 100% 확신한데 아직 그 잡아낼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 강도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전과가 깨끗했어요. 그런데 칼을 너무 잘 썼어요. 여러 가지 의심 가는 대목이 많이 있는데 낮은 검수다에서 했던 얘기 중에 나중에 사실 아닌 게 있었어요? 네. 우리 이런 거 잘 잡았거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김관진, 임관빈 그리고 김태호 석방 기각 쭉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그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있다가 장시호가 삼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가 법적에서 아까 올려치기 당해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구속됐지 않습니까? 법적 구속됐는데 그날 장시호도 그렇고 장시호 변호사도 그렇고 검찰들도 그렇고 누구도 구속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네, 이 정도 사안이면 1년 반을 구형했으면 법정 최저형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풀어주고 집행유예다. 이게 거의 다 됐는데. 게다가 6개월 이미 살았어요. 네. 네. 6개월 이미 살았다는 건 3분의 1을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3분의 1을 지나면 보통 집행유예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집행유예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협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취재를 했어. 네. 우리가 그때 이 효과는 검찰에 협조해봐야 소용없고 이런 효과다. 결국 협조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때 지난주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메시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메시지 효과를 의도적으로 내려고 했느냐 그걸 이제 취재했어. 제가 외국에서 사례들도 훑어보고 검찰 특별히 법관들한테 계속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서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대형 부패범죄 제보자를 중형선고하는 것은 부패 척결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판결로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자체로 탄핵감이다.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네가 했죠. 네. 부패범죄 제보자였습니다. 장시호가 수사 협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찍어서 구속시켰습니다. 고영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영태를 영장을 친다고 이영렬 그러니까 우병우의 앞잡이들이 계속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니까 특검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저 친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기여했고 수십 일을 와서 특검에 기여하고 검찰 수사를 도왔는데 그 사람을 다시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말도 안 되게 잡아갔고 그때 그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그리고 1심 계속 재판 가면서 판사들 또한 고영태한테 가장 중한 죄를 물어서 그 사람 고영태를 6개월간 거의 감옥에 잡아놓을 때까지 잡아놨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는 걸 보면 대형 부패 범죄를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제보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이거는 판사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 내에서도 이 실제 이제 판사들이 그렇거든요. 공개적으로 말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김관진 풀어준 건 말도 안 된다고 해요. 내부에서도 말도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장시호에 대해서도 이건 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라인이 이거 형사사법부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 라인은 우병우하고 양승태, 특별히 양승태가 이 탄핵 전국에 특별히 꾸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들하고 형사 담당 판사들은 굉장히 친우병우, 친양승태, 친우병우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호, 이 양반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MB로 바로 가는 라인이거든요. 바로. 마지막이죠. 뒤에는 MB밖에 없어요. 네. 기각시켜버렸어. 다 연결된 거예요.
근데 다 연결된 거. 기각이 됐는데 기각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됐어요. 그리고 범죄 자료가 거의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구속이거든요, 원래. 구속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료가 다 수집됐으니까 풀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범죄였냐면요. 그 군형법상 정치관여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에요. 군의 정치개입은 국정원이나 타 부서의 정치개입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립니다. 군이 아니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치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 국민하고 싸웠지.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큰 범죄인데 쿠데타예요 이런 게. 그렇지. 이런 게 쿠데타지. 그런데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댓글 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것보다는 엄정하게 10배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아니 증거가 다 수집됐으니까 풀어줘.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게 구체제의 코어라고 해서 표현했는데 구체제의 코어가 사법부를 통해서 카운터 어택을 하고 있다. 특정 사법부의 세력을 통해서. 그렇게 요약되는 사건들이에요. 장실을 올려치고 김관진을 풀어주고 인간미를 풀어주고 김태호를 기각하고 이영렬도 다 연결된 거예요. 다. 결국은 MB를 보호하고 네. 구치제 코어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이 망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법이란 것도 있고 국민들이 촛불 들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눈치도 보고 이렇게 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밀리면 안 된다. 해서 그냥 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이 석방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석방 그러니까 김관진을 석방하는 게 정말 무리수거든요. 법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요. 앞에서 판사가 그냥 구속영장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판사는 그 신광렬 부장판사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야. 범죄가 소명되고 이거 그래서 도저히 풀어줄 수 없을 정도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을 시켰어 김관진을. 네.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풀어져 버렸거든.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밑에 영장 판사들도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쪽팔리는 거거든. 기록으로 다 남아. 그런데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 자, 이게 사법 적폐를 통해서 카운터 어택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그 흐름 속에 있다 전부 다. 네. 우리가 녹화하고 바로 녹한 날 기준으로 바로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우병우 3차 영장 심사가 정말 고민될 거야. 예, 근데 응? 그래서 저는 우병우 영장 이번에는 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네. 떨어진 다음은 집행된다. 집행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것은 우병우를 막았어야 되는데 이제 우병우도 보내고. 이제 각 하나 막으면 돼요. 각 하나. 그러니까 우병우까지 만약에 기각시키면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하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진 넘겨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거 우병우예요. 이거 다 알아. 자 우병우인데. 또 대단한 사진이다. 나도 뭐라고 씨발 전 국민이 다 너 알고 그러냐 이제. 우병우는 1차나 2차 때 구속되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그냥 싸게 먹고 가는 거였는데 1차하고 2차 때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단순한 직무유기 그다음에 개인 비리였어요. 근데 개인 비리였는데 이번에는 영장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과학계, 교육계, 문화출판계 블랙리스트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특검 사안이고 이거 하나만으로 구속 사안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민간인 사찰이 있어요. 교육감들 다 민간인 사찰을 직접 지시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가 뭐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서 그 선정을 해서 수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국정원을 시켜서 야 제 조사해 뒷조사해서 민간인 사찰을 해서 자기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우병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좀 풀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법부가 지금 핵심 적폐 세력의 비호 세력, 비호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적폐 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네. 일부 판사라고 합시다. 네. 구체제 코어가 사법부 일부 판사를 동원해서 마지막 저항과 카운터 어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적폐 세력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에 대한 고립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방위 중앙지검. 네. 네. 윤석열 고립 작전이지 사실. 네. 한 가지 더 하고.
국세청에서 역외 탈세 요거 굉장히 수상한 사건이거든요. 요거 칠판 쓸게요. 예, 주준이 전문 영역 나왔는데 칠판 자, 올려라. 칠판 조금만 쓸게요. 예. 돈 추적은 또 전문이거든요. 자, 저쪽이 국세청에서 역외 탈세를 하는데 30명이 잡혔어요. 이미 잡혀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각하한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각하한테 가는 길입니다. MB로드 하는데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군사이버사 김태호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MB에게 수사가 미치는 길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군사이버사에서 댓글 공작 군의 정치 개입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거기 가다 지금 김태호하고 김관진 김태호에서 약간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여기 가다가 중간 멈춤이야. 멈춤. 그걸 안 써도 돼. 아, 그래요? 다른 거 쓸게. 이거는 국정원. 원세훈이 잡혀 있죠? 네. 원세훈이 잡혀 있는데 원세훈이 지조와 기계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사가 진행돼서 국정원 댓글에서는 거의 잡혀 있고 원세훈은 돈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돈 만드는 사람인데 국정원 특활비가 특활비 이 돈 부분에서 우리 각하한테 간 부분이 나올 거예요. MBR 화살표를 저쪽으로 이어줘야지 그러면. 그래요? 돈 이 부분이 MBR한테 가는 길. 요게 나올 때가 되어 갑니다. 이게. 이 부분은 스물스물 가고 있어요. 그분 스물스물 가고 있어요. 여기에 역외 탈세가 여기에 역외 탈세. 국세청이 여기 아주 정치적인 조직이거든요. 지금껏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떨어뜨린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상률의 국세청이 했어요. 국세청은 모든 사람의 돈 거래를 볼 수 있는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외국 기관하고 공조하고 조용히 열심히 움직여서 역외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외 탈세를 조사하고 있지. 네. 역외 탈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했어. 지적했어. 이 부분에서 MB한테 하나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이 기사의 의미가 그거예요. 네. MB로 가고 있다. 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 부분에서 MB와 관련된 뭐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 뭐야? 우리 다스 하나 있죠. 네, 다스. 예. 다스. 다스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여기서. 네. 예. 다스는 마구마구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시는 분 때문에 이 다스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 다스에서 돈이 이명박한테 바로 간 부분이 나옵니다. 돈으로 잡아야 돼. 댓글을 달았네 말았네 지시했네 안 했네 이거는 이게 책임의 반경을 묻는 책임을 묻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남았지? 하나 네 개인데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블랙리스트? 아니야, 그거 말고 갑자기 나 생각이 안 나네. 뭐지요? 자원외교. 아니요 자원외교 아니고 군사이버사 국정원 다스 국세청 아니 아들도 아들. 다 다스 아들 너무 잔인한 분이네. 자, 아들. 뭐가 있죠? 농협이요? 농협도 다 여기 안에 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할래. 여기서 이만큼 하자. 가장 큰 건이 여기 있는데 네 갈래에서 지금 좁혀가고 있어요. 네 갈래에서 좁혀가고 있는데 하나를 까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죠? 이미 검찰에서 돌아가고 있는 네 개가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네 갈래 마차가 지금 떠났어요. 이미. MB한테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는 책임지고 있고 국정원 군사이버사 국정원의 돈과 과세 돈이 MB한테 가는 게 나와서 MB는 이제 1월 말에 검찰에 불려가고 그리고는 무상급식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사이버사나 국정원 이 수사를 적폐 사법부가 만약에 무력화시키면은 다스 하나로 보낼 수 있어요? 아, 다 어느 것 하나도 다 메가톤급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더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먼저 잡을 거고요. 여기에 더디지 않습니까? 그럼 다스에서 잡을 거예요. 이미 다스에서는 BBK 145 아니요. 그게 다 뭐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니요. 이게 뭐냐? 다스를 덮어준 BBK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는 여기 다스에 겹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롯데. 롯데월드. 롯데월드.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하고 포스코도 기업 비리인데 롯데월드 기업에서 먹은 돈. 롯데월드에서 또 여기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뭐 군을 그 뭐 군 비행장을 3도 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네 개의 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여기 국세청이 하나 더 들어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에서 이명박을 쫓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의미를 해설해 주는 데가 없어서 제가 짚은 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MB를 향할 수 있다. 자, 아니, 바로 근데 롯데월드는 진짜 뭐 박범계 의원이 이제 뭔가 큰 게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걸 돌 안 받고 했겠냐고. 각하는 그럴 뿐이 절대 아닙니다. 각하가 그 허가를 하나 내주고 이걸 틀고 한 그 도장 하나가 최소 경제 가치가 2조 원이 넘어요. 근데 그 돈을 그냥 니네 기업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시했을 그럴 뿐이 아니세요. 우리 절대 아니지. 예. 네. 이제야 왔군. 둘 뿐인가? 장소는? 레전드 야구죠. 선수끼리 붙어보자. 스크린 야구의 레전드. 레전드 야구전. 형님! 그래 그래.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자, 굉장히 사실은 오시기 어려운 분이자 네. 예. 핵심 증언이고 이게 스모킹 건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내는 이명박 집안은 18년 동안 기사이자 메신저이자 집사 모든 역할을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경험한 분입니다. 네, 김종백 씨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로 처음에 그 취업을 했는데 예. 이상은 회장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다스 총무팀 중에 별정직 소속이었고요. 네. 비서이자 운전기사였는데 12년 동안 14년도에 그 이상은 회장 아들이 그 민정수석의 업체들한테 뭘 해먹다 걸렸어요. 이동영 씨. 네, 이동영 네. 씨가. 근데 그걸 저보로 뒤집어 쓰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호호.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뒤집어 쓰고 내가 나가는 건 좋다. 내가 15년 이상 18년 가까이 당신 아버지를 내가 모셨다.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나가면 내가 욕먹겠냐 회장님이 욕먹겠냐. 나는 한 3일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회유가 오는 거예요. 뭐 지금 얼마 전에 그 SM하고 SB 글로비스 그 협력업체가 있었잖아요. 예. 그 SB 글로비스의 책임자로 너를 보내주겠다. 그때 한참 설립할 때거든요. 포장업체. 아, 이런 걸로 그냥. 예. 거기서 이제 그걸 날 보고 이제 거기 책임자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저는 안 갔어요. 그러더니 아쉬울 때만 이제 막 적소적소에 필요 그 이용을 하다가 과장 케이스가 됐는데 세 번을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3년을 나오게 됐죠. 그 질문을 했더니 회사 내부 사정을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예. 그때는 어떤 부서에 계셨어요? 그때는 총무 소속은 총무지만 그 비서실 업무를 봤죠. 그러니까 운전 기사도 했고 비서실 역할도 했고 총무도 했고 심부름도 했고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 근데 네. 실소유주면은 스태프가 여러 명일 텐데 이상은 회장은 실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서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신 거군요. 만약에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였다면 어깨 힘주고 다녔죠. 그러면 승진도 되고. 이상은 회장 차를 모는 첫날부터 아 진짜 회장이 아닌가 보다 네네. 느낌을 왜 이러지? 네. 회장님이 가시는데 청소를 했으니까 네. 운전기사 청소를 시키는 걸 보고 아. 처음에 네. 97년 3월 24일 날 그때는 대부기공이죠. 예, 대부기공. 대부기공 경비실을 딱 갔는데 예. 그러니까는 그 회사 비서실에 그 운전기사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초장부터 조금 엎드릴 건데 예.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너 와봤자 한 3시간 버틸래나? 한 뭐 하루 버틸래나? 라는 식으로 해서 회사가 족같으니까 예.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회장이 들어오는데
콧방귀도 안 끼더라. 아, 이 사람이 진짜 회장이 아니구나 하는 걸 직감했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아, 확실하구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구나. 이상은 껍데기구나. 이걸 언제 하셨어요? 3개월. 기사에 나갔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3개월째 되는 날 그 경주의 유명한 그 술집 쪽생 골목에 이제는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에 한식집을 갔는데 네. 그 하도 그 회장님을 대하는 게 너무 조금 막대하니까 네,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 김성호 사장의 힘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고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 김성호 사장은 지난주 방송에서 400만 원 넘게 썼다고 해서 막 예, 예, 맞습니다. 그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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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식당에서 이제 잠깐 밖에 나와서 계시길래 아니 사장이 왜 자꾸 회장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냐 그랬더니 뒷방망이 맞을 뻔했죠. 아마 그 사무실에서는 일 못하면 재떨이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회장이 있는데 그 밑에 사장이 예, 예. 어쨌든 회장이니까 회장이 이렇게 예. 무리하게 하냐니까 예, 이 새끼가 예, 예, 예.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예, 예. 이상은 아, 회장은 예. 카드가 없었죠 그 처음에. 개인 카드 썼어요. 저기 그 LG 카드. 법인 카드 아니고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스 직원들도 모조리 다 이상은 회장이 회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네요. 그거는 경주 시민이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상은 회장 본인은 어떻게 직감 회장인데 스스로 억울해한다든가 불만을 뭐 사석에서 토한다든가.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동생을 위하는 마음에 절대 안 그럽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서 역할이 뭐였어요? 지저분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술 접대하는 거죠. 술을 워낙 잘하시니까. 아, 뭐 술 접대. 네. 술 회장, 술 상무가 네, 그러니까 아니라. 술이라고 하면 그 업체 사장들이 와서 그냥 기어가요, 도망가요. 너무 많이 맞아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집안 대대로. 그 접대 자리에 나와서 술 먹어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MB 얘기로 넘어가서 이명박 그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다스를 쉽게 들어주지 못했잖아요. 다스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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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이전에는 예. 그 이전에는 그런 눈이 별로 없었으니까 예. 경주 자주 가고 그랬죠. 예, 예. 그때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경주 왔을 예. 때 이명박을 직접 모셨죠. 예. 네, 공항에 나가서 픽업을 예,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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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이상은 회장을 대하는 태도, 김성호 사장이 예. 태도와 MB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어요? 그거는 뭐 입에 담을 수가 없죠. 완전히 예, 180 예, 달랐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김성호는 알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MB가 김성호 사장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MB가 왔을 때는 그러면 그 1년 김성... 중대 쫙 써요. 아, 쫙 쓰고. 예, 그 임원들이 그냥 퇴근도 못 하고 있어요. 이상은 회장은 오나 마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니 그거는 뭐 지나가는 똥개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다스, 김성호, 뭐는 뭐 권전무 이런 사람들 쫙 와가지고 수행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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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예, 예. 다시 서울 갈 때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었네. 모두가 다. 예, 예. 예. 중요한 결정도 이명박이었습니까? 다 서울 논현동 가서 확인하고 승인 월급 때 되면 이제 그거 지출하는 사항을 가서 이제 논현동 가서 확인하고. 하니까. 그럼 매달 사장이나 권전무가 그 매달이 아니라 수시로 갔어요. 수시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월급 나가는 거야 뭐 항상 있는 상시적 행위고. 중요한 결정할 때만 찾아가서 사인 받고 그래도 돈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 돈이 나가는 네, 거. 돈이 나갈 때는 항상 확인하셨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에 올라가서 결제 받았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스 쪽에서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건네거나 뭐 민정수석실 밑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경주나 포항이나 부산이나 울산에 이제 대통령으로 행사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엑스포를 한다든지 경주에서 네.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나 이제 그때는 김성호 사장이 이제 대통령 되고 그만뒀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서 서류를 들고 보고도 하고 네. 그랬죠. 보고도 하고. 네, 네. 서울로 와서도 보고했습니까? 그 일단은 그 안가에 가서도 이제 당선자 시절에 안가 가서도 했고 아니 저는 아니고 이제는 그 갔다 온 사람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갔다 왔다고. 직접 BBK 관련 보고를 그 MB한테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런 종류의 보고를? 아니 제 왜냐면 이제 그 그만두기 한 5년에서 8년 정도는 네. 제가 감사 비서실 소속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BBK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당시에는 회사에 팩스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1층에. 저는 3층에 있었고. 그러니까는 BBK 소리가 항상 팩스가 들어오면
저는 3층에서 그걸 가지러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라 그러면 팩스가 별도로 있을 법한도 한데 없어요. 그래서 1층에 가서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운전기사라고 자리를 안 줬어요. 책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 방에 안에 들어가서 회장님 차린 그 컴퓨터에 가서 회장님 의자로 앉아갖고 이제 업무도 보고 이제 했죠. 자리가 없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운전기사와 회장님의 책상을 같이 쓰는 거였군요. 네. 비서와 네. 회장이. 네. 그래서 비서도 하시고 기사도 하시고 네.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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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대행도 하시고 네. 그리고 회장님 자리에서 다 하고 바깥에 이제 여유 비서는 있었는데 네. 그 회장 비서만 한 게 아니라 사장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네.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거의 일 봤죠. 다스에서 BBK에 대한 보고를 청와대 제가 팩스 보냈어요. 한번 이제 보내라 가서 보냈는데 청와대에 직접 보내신 거예요? 네, 제가 보냈는데 네. A를 보내야 되는데 B를 보낸 거예요. 실수를 했다. 그랬더니 이 개새끼, 저 멍청한 새끼 그것도 못 붙이냐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네. 누구한테요? 그 감사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네. 감사가 전화를 받더니 막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욕을 또 먹었겠죠. 왜 이걸 보냈냐고. 감사한테 욕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네. 누군지 뭐 뻔하시겠죠 뭐. 청와대에서 왜 이걸 보냈냐고 욕을 했고 네. 근데 내가 잘못 보낸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욕을 먹었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빨가니까 좀 네. 당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 화풀이를 저한테 막 하루 종일 어쨌든 하더라고요. 자, 이 서류를 직접 보낸 청와대에서 네, 직접 보낸 네, 당사자 네, 네, 네. 자, 감사한테 그 화를 낸 사람은 이명박이었습니까? 뭐 그 정도 위치가 아니면은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 그럼 이거는요 그렇겠죠. 감사실에 계실 때 혹시 청와대로 가서 직접 팩스 말고 직접 청와대로 가서 뭔가 뭐 아, 운전을 해서 그 가끔씩 갔습니다. 청와대로? 예예. 예. 보고하러? 예. 안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 기차표라든지 뭐 비행기표를 직접 끊어줬죠. 제가.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운전해서 청와대에 가서 감사실 팀에서 BBK 관련 보고를 청와대에 하는 거를 운전해서 가신 적이 있다? 그거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어쨌든 가신 적이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일 때도 BBK 관련 보고를 가서 한 거죠. 다스에서.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서 김재수 총영사관이 서울의 그 시청 어디 무슨 호텔에 묵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거기를 또 안내해서 갔고 또 롯데 호텔 꼭대기 층에 이제 MB가 당선자 시절에 그 위에 있었거든요. 네, MB 안다가 네, 롯데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큰형님을 모시고 안 그런 때론 이모문을 모시고 갔지요. 근데 거길 원래 사무실이나 영포빌딩이나 양재동을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길 계속 가니까 뭔가 있지 않겠나 싶었더니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네, 사무실이고.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다스 담당자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아, 물론요. 양 뭐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아예 청와대 내에서 이 BBK 관련 뭐 BBK 일... 때문에 입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아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필요가 없죠. BBK 때문에 입사를 시켜가지고 140억 돌려받는 일을 그 사람에서 한 거고 그 관련 서류는 계속 마스에서 보내준 것이고 그 서류를 팩스로 보낸 당사자고 모든 거에 거기서 지시를 받고 했으니까 청와대에서 그 자료를 보내면 받으시고 전달했어요. 네, 전달했습니다 하고 줬어요. 그리고는 다스의 자료를 또 청와대에 전달하시고 팩스 그 서류들을 직접 보내신 분이구나. 아 빼박이네 빼박. 아 명박이네 명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이게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겪은 이야기가 많은 건데 네. 이명박 시절에 다스가 급성장했다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운전면허 간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양재동의 현대차 본사 네. 허가에 줬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거기까지만 나와요. 그 운전면허 간소화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운전면허 간소화 플러스 그때 중고차 지원금들 깎아줘요. 네, 세금을 깎아줘 시도 세금을 깎아줘 그래서 차 바꾸라고 차 바꾸라고 이 모든 게 결국은 소위 이제 새 차를 많이 만들고 물량이 많이 늘어나야지 다스도 거기다가 납품할 게 많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걸 보셨어요? 그렇게 이 대통령 때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다스가 크게 커지는 매출이 커지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데 이제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갑자기 뭐 800대, 1000대, 2000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한다고 아주 뭐 그 저기 그
그 시절에 이런 네. 일들이 막 일어날 시절에 네. 실제 물량이 늘어났다. 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마이, 잠깐만 하나 더. 많이 늘어났는데 다스가 물량이 그렇게 늘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물론 아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아니까 그 공장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뭐 전기도 들어야 되고 뭐 직원도 이거 해주면 저거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네. 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알았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언제 자 그래요 라인을 더 깔고 물량이 더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먼저 네. 언제 그랬어요? 어떤 때? 모든 하나 이렇게 이슈가 될 때마다 미리미리 이제 다 대비를 했습니다. 이슈가 될 때마다. 아 그러니까 곧 물량 늘어날 테니 공장 더 지어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왜냐면 그렇죠. 이제 저는 그 실무진들하고보다 제가 더 빨랐죠. 왜냐면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미리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네. 물량이 늘어날 거를 네, 네. 다스에서 미리 알고 있고 그럼 네. 공장을 미리 지어야 되니까 부지를 네. 미리 사놓고 네. 공장을 미리 지어놓고 네. 그다음에 물량이 떨어지면 막 급하게 일사천리로 그리고 발표를 됐어요. 하는 거죠. 발표하고 네. 그래서 그 사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번에 또 크게 느는구나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뭐 사면도 있고 뭐 사면 아 정몽구 회장 사면 네, 특별 사면 네. 정몽구 회장 사면 야, 이건 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큰 덩어리가 특검 때 다 예. 덮어줬다 예. 예, 이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때는 계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어떻게 덮이는가? 물론이죠. 물론 특검 예. 예. 어떻게 덮였습니까? 그러니까 경주 꼬리곰탕은 서울에서 일하는 일이고 경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 실질적으로 그 후보 막 경선할 때 이상훈 회장은 2007년입니다. 네, 이상훈 회장은 그 이천의 목장에서 소를 팔아갖고 대부기공을 설립했다 그랬는데 그때는 검사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경선에서 이제 이겼죠.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뭐라 다, 말해도 다 그냥 예예 예 알고 그냥 다 갔어요. 다 인정해줬어요. 모든 거 다. 경선 이전에 검찰 수사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죽었죠 그때는. 그 저 다스의 실소유주는 제 3자인 것 같다. 아니 아니까 3자라 그러죠. 모르면 절대 3자라고 안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3자라 하면 이제 이상은도 김재정도 아닌 제 3자다. 대답을 못했어요. 어. 그 조사 때 이상은 회장은 대답을 아예 못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회사에 네, 대해서 네, 네, 네.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MB나 그쪽 사람들이 이상은 회장님 최대한 조사를 빼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회장인데. 그래서 내곡동 때는. 그래서 그 전에 미국 갔다 나왔, 그러니까 중국 갔다가 왔잖아요. 시간을 좀 벌고. 그때 압수수색 들어오는 걸 미리 알아서 파기한 그 서류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1톤 차량 3대를 양산 그 무슨 고물상에 갔고 그 전에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있었어요. 네. 하다 안 되니까 그걸 싣고 간 거예요. 태우다가 네, 네. 안 되니까. 네, 왜냐면 또 연기 많이 나면 신고 민원 접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걸 미리 알았고 다 알고 특검이 있었죠. 미리 말해줬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태우기 시작했는데 야 이렇게 다 못 태우겠다. 네, 네. 그래서 고물상에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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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쇄시켰다. 네, 그 분쇄도 시키고 또 그 다음날 무슨 뭐 중국으로 가서 파지를 판다 그래가지고 또 일부 나갔어요. 그것조차 또 팔라고. 네. 왜냐면 그 왜 팔 수밖에 없었냐면 이면치까지 그거를 거기다가 세대 분량을 싣고 가서 태운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돈 주고 사러 갔어요. 그 다음 날 갔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걸 중국 그쪽 그 파지 업체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갖고 올 수 없었죠. 중국 어딘가를 뒤지면 나오겠는 비자금 자료가. 그러면 맞아. 비자금 120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도 다 밝혀졌는데 네. 이제 그 비상이 걸렸죠 이제. 그게 나오니까 생각지도 네. 않은. 왜냐면 이제 금융 검사들이 또 나름 그 금융통에 이 머리 크신 분이 있어요. 금융통이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걸 다 찾아냈어요. 비자금까지. 그랬는데 들킬 줄 몰랐는데 들켜버렸구나. 네. 그래서 이게 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무마가 됐는데 갑자기 떡 나오니까 네. 안 되잖아요. 서류는 다 없어버리면 되는데 네, 근데 돈이 나오니까 네, 120억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주고 그 회사로 다시 그 돈을 가져가 그 그러니까 어디야 그 무도는 그러니까 숨겨둔 돈을 네. 다시 갖다가 회사에 다시 입금을 시키고 하면 다 이제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또 돈 갖고 온다고 아주 C급들 했어요 다. 아, 돈을 여기저기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예. 거기 일일이 가서 다 찾아오느라고 힘들었죠.
생고생을 했다. 돈 네. 찾느라고. 네. 그리고 그걸 회사로 다 들고 와서 회사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처리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이 하루 이틀인가 늦어졌을 거예요. 아, 그거 다, 그렇죠. 네, 네, 다 네. 찾아가서 늦을 때까지 네, 기다려줬다? 네, 네, 네. 특검이 120억 말고 네. 120억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비자금도 많이 나왔죠? 하여튼간 뭐 많았어요. 그 표면적으로 그 매출이 얼마다 하는 거는 이제 후지기공하고 합작이 돼 있잖아요. 합작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그 로열티를 줘야 되잖아요. 그 로열티를 주려 그러면 회계장부에 이익을 많이 남기면 안 되잖아요. 어. 후지기공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접대도 하고 그 로열티 뭐 얼마를 줘요. 근데 그걸 주려 그러면 일단 작게 벌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숨겨둔 돈이 많죠. 그래서 숨겨졌습니다. 아. 2008년도까지 제대로 된 회계장부를 안 쓰고 네, 수기장부를 쓴 이유가 뭐예요? 돈 빼먹기 좋잖아요. 아. 그래서 빼먹은 돈을 MB가 자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제가 네. 임원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 큰 이상훈 회장이 어느 한 날 김성호 사장한테 요즘에도 동생이 가져가냐고 그런 가져가냐고. 얘기 들었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수기 장부는요, 그 MB만 뭐 빼먹었다 안 빼먹었다 아니라요, 그 임원들 뭐 좀 많아요. 아, 임원들도 먹었다. 네, 해먹은 사람 많아요. 아하. 왜? 내 게 아니고 주인이 없으니까. 자, MB도 해먹었죠. MB도 가져갔죠. 아이,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정기적으로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갔으면? 필요할 때 가져가고 차도 사줬으니까요. 아이고야. 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김재정 씨는 이제 사망을 했지만 이상헌 회장하고는 다르게 김재정 씨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자기 걸 챙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김재정 씨는 어땠어요? 김재정 씨도 집사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차명으로 여러 땅을 보유하거나 계좌를 빌려주거나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그 다스의 임원들, 대부기원 그 당시 임원들이 예우를 많이 갖춰줬어요. 김재정 씨한테 아, 네, 물론이죠. 네. 네, 그래도 좀 깐깐하게 말이 바로 들어가니까 잘 예우를 해줘야 되죠. 좀 깐깐하게 굴었다. 아니 저기 뭐야 김재정 씨한테 그래도 좀 예우를 하는 편이다. 예, 예, 오히려 예. 회장한테는 예, 맞게 예, 하고 예. 김재정 씨가 성과가 좀 있었나 보죠. 그분은 네. 김재정 씨가 다스에 자주 왔습니까? 98년도 한번 왔고요. 놀러. 놀러.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영포 빌딩 가서 심부름하고 업무 볼 때는 영포 빌딩 가서 자주 뵙고. 다스에 있는 사람은 김재정 그다음에 그 이상은 모두 다 껍데기라는 거를 100% 알고 있어요. 다 알죠. 다 알고 있다. 네, 다 알죠. 모두가 다. 아이 그건 물론이죠. 그 현대자동차도 알고요. 현대자동차도 알고. 그 현대자동차에서는 더 알고 있죠. 현대자동차 만약에 이게 이상은 회장 거구나 김재정 회장 거였으면 물량 안 주죠. 그 저기 검찰하고 특검에서 다스는 MB 게 아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직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용히 해야죠 일단은. 조용히 일단은 조용히 해야죠. 자기가 뒤에, 이제 박수리 걸렸으니까. 아니, 물론 그런 건 있어도. 뒤에 가서 권력이 무섭구나. 그랬어요. 권력이 무섭구나. 네, 권력이 무섭구나. 그러면 최근의 분위기는 혹시 모르세요? 이제 관둔지가 좀 되시겠는데. 아니 왜냐면 공장장님 아실 건데 제가 다스에서 한 동네 옆에 제가 세차장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아 예예. 예. 네네. 예, 예. 그리고 저기 제가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문자로 이렇게 코치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기에 문자도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경주에 교통방송이 그냥 지금 딱 들어보면 거의 무대응이에요. 무대응하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언론이나 누가 와도 절대 대응하지 말아라. 저 인터뷰가 나오고 네. 좀 변화가 없습니까? 더 조용하던데요. 더 조용해요? 네. 이명 직접 겪어본 이명박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MB는 예. 너무 짜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어렵게 자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을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조금 뭐 밥이라도 먹었냐는 이런 말을 따뜻한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딱 타고 그냥 말 없이 내려요. 우리 조용히 오고. 하여튼 너무 짜다 모든 면에서. 예. 그 뭐 다 알 건데 뭐 짠 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개고기 먹을 때도 겸상하지 않고. 자, 근데 이명박이 고생했다고 인사를 하거나 고생했다고 봉투를 주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요, 그 기억이 없어요. 전혀. 고생했다고 얘기 안 합니까? 말 안 해요. 인사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타고 인사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내릴 때도 안 합니다. 아, 절대 안 합니다. 말을 안 섞습니까? 존재하지 아예, 않는 것처럼 하는구나. 네, 아예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 네. 와서 말도 안 시키고 하고 그냥 있습니까? 네. 말도 걸지 않고 네. 인사도 안 하고 탔다 네. 내렸다도 그냥 가고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쳐다봐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네, 취급한다. 네. 아예. 야. 그런데 처음에 그 자리를 소개해 준 분이 여기 와 계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같은 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던 이명박의 운전기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 저분이시구나. 예, 아주 어서 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네. 오신 이후에 잠깐 모셨기 때문에 네. 몇 반지만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MB 차를 운영하셨습니까? 1998년도 4월 달부터 한 11월경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MB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겪어보신 MB는 어떤 사람이에요? 월급을 혹시 뭐 반띵하자 뭐 이런 얘기라구나. 반띵은 아니고 약간 몇십만 원 깎인 거로 기억되거든요. 얼마나 깎았어요? 왜요? 그 IMF가 지나가지고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MB가 직접적인 아니고 그 사무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깎았습니까?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깎았어요? 네. 아예 얘기를 안 합니까? 말을 안 시키죠. 그리고 수행비서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수행비서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근데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도 수행비서한테만 얘기해서 이렇게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행비서한테 이제 저기 하고. 그러면 수행비서가 이렇게 전달하고. 네. 그렇죠. 그냥 말해도 되는데.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말을 걸어보시죠. 까꿍 그렇게. 안 되겠죠. 그때는 아무래도 모신다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은 못하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업무가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 항상 피곤해 있는 이명박 상태죠. 아니 제가 자, 모든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저기 기사를 그만두라고 얘기를 들은 게 이명박이 떠나기 직전 공항에서 10분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진짜요? 네. 예 맞고요. 네. 거의 그때는 김포공항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 내릴 때 그 영품빌딩 밑에 그 태영개발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 거로 기억. 거기 가서 일을 해봐라. 네. 그러고 이제 내리더라고. 자기 그냥 내리면서 영품빌딩 가면 태영개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떠나가지고 돌아오는 동안까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어라. 일하고 있어라. 그러면 모든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선생님. 다 풀렸고요. 저 김종맥 씨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오랜 인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MB의 파워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얼굴을 내놓고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나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 BBK라든지 그럴 때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부채가 안 생겼을 거예요. 안 생기고 우리 국민 그 수준이 그러니까 그 돈에 관련된 것도 많이 좀 그 세금도 덜 부담됐을 건데 그 이제 퇴임하고도 어느 얼마까지는 돈을 계속 자기한테 자원외교라든지 뭐 몇 년 동안 계약이 되는 거를 이제 뉴스를 접해서 그거라도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저쪽을 통해서 해먹을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보아왔던 MB는 임기 중에 해먹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예. 이후에도 계속 예, 예. 거기서 뽑아먹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예. 그건 막자. 예, 그래도 그 전 거는 못 막았으면 앞으로라도 막자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아유, 이게 바로 공익제보입니다. 공익제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종백 씨는 앞으로 한두 번 더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안의 진척에 따라서. 네.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여쭤봤는데 그 지금은 생각이 안 났거나 혹은 뭐 주제를 안 떠올랐는데 이제 각하가 포토라인에 쓴다든가 새로운 얘기가 나올 때 아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연결되는 게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따리가 많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 120억 비자금이 을 특검에서 덮어줘 가지고 이게 다시 수사가 수사 의뢰했고 검찰에 수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20억의 자료 내용도 그 소스가 나온 것도 김종백 씨의 용기였어요. 네. 자, 그래서 김종백 씨는 앞으로도 몇 번 더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어우 나 차가지 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마고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해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예, 생활건강에 아니었어. 와, 그제 다시 하겠어요. 다스베이다의 다스베이다의 킬러 컨텐츠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려 생활건강의 술술 풀리고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시영 씨가 혀가 풀리더니 아빠, 다스가 내 거 맞아? 라면서 아빠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귓방망이를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뻔한, 너무나 확실한 것도 술이 떡이 되게 들어가면 잊어버리죠. 아래 위가 없어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자, 술술 풀리고로 망가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술술 풀리고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각하에게 동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마카입니다. 마카. 마, 카카가 좋아한다 해서 마카입니다. 마카는 페루의 인삼으로 통하는데요. 해발 4,000m, 기후변화가 심한 고지대에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꼿꼿하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시들시들하면 그 바람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페루비안 네이처의 마고 마카. 마고 마카 사주세요. 남미의 건강함을 담은 마고 마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가 페루비안의 마고 마카 이걸 사줄 걸 괜히 88정을 샀다, 괜히 비아그라를 샀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루비안 네이처의 마고 마카 많이 구매해 주세요. 피에르 투네 당나귀 모유 비누. 여러분, 당나귀 모유로 만든 비누는 아 정말 피부 미용의 짱입니다. 코팅 바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유를 제공해 주는 당나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에는 밀집 공장식 사육을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당나귀입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가족 같은 당나귀에게서 짠 모유. 이 모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품격이 좋습니다. 아, 갓 집안에서 키우는 당나귀의 모유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합니다. 피에르툰 당나귀 모유, 귀한 비누,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다 뭐라고? 뭐요? 아, 가족 같은. 어? 가족 같은. 아, 가족 같은 당나귀에서 네. 했다고? 그렇지, 가족 같은. 반려 당나귀라고. 반려 당나귀. 반려 네. 공장식이 아니라. 아, 당나귀를 근데 그 집에서 키우나 봐요? 이게 가능한가요? 외국에서는 키우고. 얼마 전에 저기 농철 집에 갔더니 당나귀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 진짜? 어, 홍키라고, 홍키라고 그래가지고 어, 너무 예뻐요. 그러는데 울 때 막 너무 꼭 너무 이상하게 울어가지고 민원 들어가지고 민원 나가지고 농장으로 쫓겨났어요. 당나귀. 클로파트라가 당나귀 끌고 다녔 되잖아요. 네네. 네, 미용. 오. 그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젖으로 그 예, 네. 저기 목욕하고 세수했죠. 서양에서 그래서 유명한 건데. 네. 수진도 네. 쓰고 있어요. 어, 진짜? 응. 근데 내, 제가 피부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어요. 그래요? 오늘 모실 분은 자원 얘기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때까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얘기해서 예. 어, 몇 가지 풀었어요. 풀었는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죠. 예, 예. 정식 명칭은. 산자부에서 민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그동안의 자원 외교를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 이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한신대 고기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고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전공은 뭐세요? 전공은 경제학이고요. 예. 네. MBA 비용이라는 네. 책도 쓰셨어요. 아~ 네. 그 좋은 책. 네, MB의 예, 비용. 예, 예. 예, 책도 쓰셨고. MB가 그 자서전 냈을 그 즈음에 나온 책이죠? 네.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요. 예. 대통령의 시간 나왔을 때 예.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MB가 쓴 책인 줄 알고 이 책을 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태스크포스는 언제 그 결성이 된 겁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전 얼마 안 됐죠. 예, 어. 했고요. 킥오프 미팅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간에 자원외교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번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막혔어요.
제대로 그렇죠.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근혜 장관 때도 하는 둥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면제부를 주려고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원회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시겠지만은 소위 이제 석유공사, 자원공물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죠. 그건 맞죠? 맞습니다. 네. 이 공사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망해야 정상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더군다나 우리 정도 사이즈의 경제 규모에서 이 공사가 망할 지경에 이른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MB가 이 어려운 걸 해냈어요. 아. MB 5년 동안 에너지 공기업 아, 걸레가 됐어. 네 군데에서 네 군데의 순수 부채가 110조가 늘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110억도 아니고. 근데 이 숫자들이 너무 피부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투자 손실 얘기면 40조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어딜 들여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개만 골랐어요. 딱 두 개만. 하나는 우리가 계속 파고 있는 캐나다 쪽. 하베스트.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내용은 더 심각한 멕시코에 있는 구리광산 볼레오. 볼레오도 볼레오도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맞아. 캐나다 연결돼 있어. 네. 우선 그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해서 MB한테 욕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알려줘봐. 불알.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죠. 예, 네. 나쁜 놈. 나쁜 놈으로 우선 교수님이 나쁜 놈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니까. 공식석상에서. 네, 나쁜 놈으로 하고요. 일단. 예.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교수님.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유공사나 공사 뭐 자원광물공사 그런 공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투자에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권력이 뒤에서 작동해서 한 겁니까? 뻔히 아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하비스트하고 혹시 네. 얘기할지도 모른 볼레오 두 건을 보면 네. 이거는 알고 한 거죠. 그죠. 아~ 네. 알고 해먹은 거죠. 예, 모를 리가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지만 이렇게 될 걸 알고 돈을 박아서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졌냐 이거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교수님이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주준유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감옥은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 앞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교수님이. 교수님 네. 오늘 좀 끝장을 내주세요. 하베스트는. 하베스트 저희... 하나 정도는 네.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원외교 나름대로 야인으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야매로. 네. 전문가를 만나 뵈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자, 네. 궁금한 게 많으니까. 네, 경제학 박사시고 네. 네. 현대자동차 임원을 역임하셨어요. 오, 네. 네. 아, 젊어 보이시는데 뭐라고? 임원까지. 마흔 살이 되기 전에 임원이 됐었습니다. 와, 네. 혹시 술 장모는 아니시고? 네. 자,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교수님. 항상 서서 발표하는 게 습관이 네네.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누워서 하셔도 돼. 용민아, 네가 누워. 네. 용민, 너 누워 있어. 원래 낙검수 할 때 얘는 역할이 누워 있는 거였어요. 네, 하시죠. 이게 원래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 보시는 거 봤지. 과거 정부는 1977년부터 MB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그 오랜 기간에 겨우 3조, 4조에 좀 가까운 돈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오. 저 정도면은 작은 거예요. 한 20년 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건수당 투자된 돈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력도 좀 부족했고, 그럼 겁도 났고, 그래서 찔끔찔끔 해본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무슨 배짱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4년, 5년 동안 과거 정부보다 한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교수님? 예. 질문 해도 되죠? 예. 너무 궁금해요. 근데 26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예. 에너지 공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리고 그 민간 기업에서도 훨씬 많은데 왜 26조밖에 안 적어? 이게
에너지 3, 4 통계만 낸 겁니다. 아, 그렇죠. 아, 3, 4만. 예. 그러니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세 개. 네. 네. 30년 동안 3조 했는데 이명박 혼자 26조 한 거예요. 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계 회사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무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는 이건 거의 미친 짓이에요. 네. 이 미친 짓을 왜 미친 짓인지 그다음 사례를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하베스트라는 뭐냐면요. 흔히 알고 있는 석유, 가스가 묻혀있는 광구입니다. 캐나다에 있고요.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석유공사가 이게 대형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투자를 시작한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때 근데, 석유공사 사장이 강영원이었습니까? 예.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하베스트의 광구를 우리가 인수하고 싶소 제안을 합니다. 제안 가격이 얼마냐면 2조 6,855억 원. 하베스트 쪽에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 15일 정도 지나서 다시 금액을 올려서 제안을 하죠. 이제는 3조 한 2천억 정도 낼 테는데 그것도 역시 단칼에 거절합니다. 5천억을 올린 네. 셈이네요. 그 두 번째 제안을 거절한 게 14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보세요. 금액이 한 1조 가까이 올라갔죠. 오.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1조 올려서 다시 사겠다. 거기에 원래는 그 석유가 나오는 광구만을 사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제안 때, 즉 15일 제안 때 뭐가 들어가냐면 그 카베스트라는 석유회사가 갖고 있는 정유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날이에요. NARL 해가지고 날이라 부르는데 그것도 같이 사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겁이 났는지 메릴 린치한테 경제성 평가를 해주시오를 시킵니다. 이 돈을 제안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예. 일단 스토리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16일 날 의뢰를 했는데 20일 날 그 답변이 와요. 경제성 평가가 나옵니다. 5일 만에. 예. 5일 간단하게. 예. 메릴 린치가 제시했던 제한 가격 그게 4조 500억 원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부사장이 직접 캘거리로 날아가요. 어이구. 날아가서 이상하게 거기다가 5천억 더 주고 계약을 맺습니다. 어허. 갑자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계약을 완료하는데 저희 돌아가겠습니다 하나씩. 아까 우리 김어준 씨가 말씀했듯이 경제성 평가는 제안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2조 6,855억 원 최초 제안은 무슨 근거를 했을까? 근거 없어요. 이게 무슨 우리 여러분들 저기 집 하나 살려고 그래도 땅 하나 살려고 그래도 막 고민 많이 하시죠? 여기저기 물어보고 시세를 알아봐야 되니까 네, 시세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게? 이 앞에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이 뚝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번만이 아니라 2년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국정조사도 있었고 그때도 지시하라고 그랬어요. 못 내요. 근거가 없다. 네. 처음부터. 네, 우린 있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항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다음 한 보름 있다가 했던 3조 1,890억 원.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나는 정유시설도 끼워 넣어서 사겠다고 됐죠. 원래 석유공사법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시추하는 광구는 살 수 있어도 정유시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정유시설은 저 울산도 있고 네. 그런데 굳이 거기를 네. 살 이유가 없지. 이 법을 무시하면서 이거를 사요. 아 이게 네. 살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예예. 예. 어허. 근데 문제는 저 정유시설이 1977년에 가동이 시작돼가지고 시작되자마자 화재나고 고장나고 부서지고 뭐뭐뭐 해가지고 하도 골치 아파가지고 네. 하베스트가 1달러에 산 시설입니다. 같이 평가를 한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고철값 이외에는 전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그때 네. 평가가 1달러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네. 네. 그 시설을 인수하고 나서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또 사고가 화재 나고 뭐 불타고 계속 시설이 낡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그 돈 들잖아요.
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운영 자금이 지금 몇 천억이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거를 1조 원 주고 삽니다. 3조에서 4조가 된 거는 그 1조가 붙었기 때문에 4조가 된 겁니다. 1달러짜리를 예. 그래서 캘거리 언론들이 거의 네. 조롱하듯이 언론 기사를 써요. 신이 준 선물이라고 네. 했죠. 그렇죠. 미쳤냐? 네. 이거 왜 사냐고. 네. 다른 신문에는 한국 사람들 좀 미친 것 같다. 네. 의역하자면 그런 의도로 써요. 네. 지금 골치 아파서 치우지 못하는 거를 아니 무슨 1조 원이나 주고 사? 이런 거. 당신들 정신이 있습니까? 라는 게 제목이에요. 응? 아이씨 브랄 진짜. 거기까지 넘어가고 있자. 메릴치의 경제성 평가. 5일 만에 경제성 평가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100억, 200억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저 정도 규모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해야죠. 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석유공사 직원들, 즉 이게 인수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한 번쯤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기를? 예, 날이 어떤 곳인지. 현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용민아 욕해줘. 시부랄 진짜. 아이 족 같은 새끼를 시발 놈들. 어이가 없지 않아요? 네.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게다가 4조 500억이라는 제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갔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나온 날 부사장이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오기도 전에. 네. 그리고 여러분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백 페이지짜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슬쩍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 가격은 봤겠죠. 갔습니다. 부사장이 갔어요. 밤 10시에 인천에 출발해가지고 캘거리에 오후 무렵에 도착해서 바로 현장으로 가요. 그리고 구두로 먼저 계약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예. 네.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갑자기 5천억이 뛰어요. 이 근거는 있나요 또? 없죠. 중요한 거는 부사장이 플러스 5천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럼 누구한테 보고 갔겠습니까? 사장한테 보고 했겠죠. 사장도 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MB한테만 네, 없습니다. 있어요. MB한테만. 근데 그 사장이 MB하고 동남아시아를 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동남아에 있었고 부사장은 캘거리 가서 지금 계약을 하러 간 거죠. 그럼 승인을 받으려면요. 전화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사장님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은 오케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부랄 놈아 아주. 왜냐하면 자 4조 500억은 메릴 린치가 제시한 가격입니다 하면 어쨌든 넘어갔다 칩시다. 자 5천억이 왜 붙었는데 하면은 그게 전화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일까요? 아니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5천 원도 아니고 네. 5천만 원도 아니고 5천억인데요. 그럼요. 그러니 당연히 사장도 결정을 못해. 그리고 원래 공사 사장은 주무부서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장관이 누구냐면 최경환 장관이었어요. 아 최경환. 근데 최경환이도 MB하고 동남아에 있었습니다. 같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보고했겠죠. 근데 최경환이도 결정을 못해요. 그럼요. 네. 그럼 결국 누가 결정해줬겠습니까? 제 추측인데 이거는 강영원 사장이 아마 장관도 건너뛰었을 것 같고 MB한테 직접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가 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강영원 사장이 최경환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고 네. 최경환은 한국에 돌아와서 공항에서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또 공식 보고는 사고 나서 한 거죠. 아 사실상 사고 나서 한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화로 다 이루어지고 저... 사인이 먼저 됐어요 그러면 현지에서? 그럼요. 이거 정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공사에는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 예, 이사회.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 9일 날 9월 9일 9월 23일까지는 이사회 보고가 됐어요. 요거 두 개는 보고가 됐다고요? 예. 요거하고 요거는 그렇죠. 예. 그런데, 10월부터 하나도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전체가 보고가 안 됐어요? 예. 이사회도 모르는 채 진행된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변명은 뭐냐면 사후 승인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한 거다. 근거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정의당 했던 김재남 의원이 그런 근거 내놔라. 그런 계약을 내놔라 하니까 못 내놓는답니다. 왜 못 내놓냐 그랬더니 비밀 계약이라서 못 내놓는답니다.
국회의원이 국감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 경제성 평가예요. 의혹이 몇 개 있는데 우선 여기인데 보세요. 5일만에 나온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 기준으로 가격을 써내요. 그 전에 경제성 네. 평가에서 엉망이었어요. 네. 사면 안 된다. 이거 망하는 회사다. 망한 회사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성 평가가 꽝이었고 저 액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갑자기 메릴 린치에서 경제 보고서를 다르게 쓰죠. 네. 여기서 잘 보시면 10월 15일 날 제시한 금액하고 메릴 린치가 제시한 금액 보세요. 비슷하죠? 네. 이거는 껴맞춘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은 응? 그러니까 메릴 린치가 양심적으로 했다면은 뭐 이건 사들일 가치가 전혀 없는 건데 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 아마 이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그 제가 이제 대기업에도 있어봤기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사에서 요구를 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오. 그 근거는 이런 거 다 줍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쁘게 글로 써주고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메릴 린치 정도면은 좀 그 양심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접한 회사도 아니고 허접한 회사였군요.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기관이라 해서 신뢰하지 마세요. 어. 네. 얘네도 야바이즈 많이 합니다. 응? 야바이즈. 네. 경제성 평가는 이상하게 석유공사는 굵직굵직한 그 투자를 할 때마다 메릴 린치한테 의뢰를 해요. 그렇죠. 메릴 린치하고만 예. 했어요. 예. 하베스트, 미국 앵커, 미국 이글포드, 영국 다나 이게 투자의 규모로 1등, 2등, 3등, 4등 프로젝트입니다. 그거 전부 메릴 린치하고 해요. 자. 다 망했네요. 다 망했네요. 공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혹은 정부가 1억 원짜리 물품 살 때도 요즘 경쟁 입찰 하시는 거 아세요? 안 하면 문제됩니다. 이게 248억 원을 줬어요. 내 건 하면서. 메릴 린치가 돈을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네. 그러니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런데 선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세 건은 그냥 줘버렸습니다. 요것들은 그냥 네. 메릴 린치 그냥 줬다 이거죠? 네. 앵커, 이글포트, 다나 프로젝트는 예, 예. 예. 유일하게 하베스트는 그래도 선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처음은 계량평가. 즉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1차 평가에서 메릴 린치가 5등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계량평가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정 의원들이 주관적으로 주는 점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정 의원이 누구였나? 당시 사장 강영원, 부사장 서문규, 신규 사업본부장 김성훈. 나중에 이 사람이 부사장이 됩니다. 아까 캘거리 날아가서 계약한 사람이 저 김성훈, 그 당시 신규 탐사 본부장. 근데 거기서 1등을 해요. 그래서 통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1등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강영원, 네. 서문규, 김성훈. 네. 이 세 사람이 진짜. 원래 5등, 3등 한 것을 1등으로 만들어줘서 네. 그래서 선정이 된 거죠. 예, 1차, 예. 2차 통과하고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네. 메릴 린치에 김영찬 상무라고 있었는데 이게 누군가 봤더니 MB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했던 아이고, 김백준 세상에. 씨 아들이었어요. 김백준은 그 이명박이 바깥에 있을 때 서울시장 전부터 금고직입니다. 예. 이또 90년대 그 초에 이명박 씨가 정치 국회의원 할 때 그때 캠프에 있었던 사람과 2007년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겹치는 유일한 한 명이 바로 김백준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고직이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끝을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금고직으로 BBK도 다 이 사람이 담당했고 네. 김영찬은 그때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지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메릴 린치가 선정된 것은 김백준의 아들이 메릴 린치 한국 지점 상무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줬다. 그 메릴린치 보고서를 보고 투자한 게 됐지 않습니까? 원래 다른 투자 보고서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메릴린치에서는 투자해도 된다고 해서 이 보고서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럼 메릴린치 니네 보고서가 잘못됐으니까 니네 책임져라 이렇게 소송하면 되거든요. 소송하면 되는데 소송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예 계약할 때 그걸 다 빼놨어. 이거는 주문 제작한 건 주문 제작. 요 금액에 맞춰주세요. 주문 제작을. 강영원 라고 강력히 의심합니다. 네, 강영원, 네. 서문규, 김성훈, 김영찬. 어? 뭐라고? 절대 편집하지 마. 얘네들 고소당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혼자 방송 많이 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손해봤는지. 네. 이게 지금 처음부터 냄새가 폴폴 나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그 아까 말한 정유시설. 네. 1조 원, 한 1조 400억 정도에 우리가 인수했잖아요. 1달러짜리를. 네. 인수하고 나서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네. 고장이 나가지고. 네. 1조 조금 더 넘게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네. 3년간 1조 1167억 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1달러죠. 네. 이걸 사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니까 1달러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1조에 사가지고 1조를 더 넣은 거예요. 돌아가느라고. 그거 말고 또 들어가죠. 예. 이거는 초창기부터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각합니다. 매각해서. 네. 이거 팔아요? 실버 레인지라는 캐나다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다가 매각을 하는데. 아니 그 사가는 바보는 또 누구입니까? 아니 아니요. 거기에 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300억 조금 더 받고 팔았어요. 몇 조짜리를 지금 300억이나 판 겁니까? 처음에 인수할 때 1조 좀 넘게 들었죠. 네. 그다음에 1조.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또 1조 넘게 들었죠. 2조를 버리고 380억 정도를 받습니다. 자, 네. 1달러짜리를 사서 2조 몇 천억을 넣고 300억 원에 팔았어요. 욕 좀 해줘. 시부랄 진짜. 사실 저도 이게 하면서 좀 진짜 화가 나요. 이거는 이게 공기업이 그럼 손해본 시부랄이라고 해주세요. 이제 언행 일치가 돼야지. 용민이가 오랜만에 바른 말했어요. 이게요 공기업이 손해가 나면 민간 기업은 망하면 되죠.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기업이 망하면 되니까. 공기업이 손해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됩니다. 이런 데 날려요, 지금. 아, 진짜 야마. 근데 이걸 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걸 모르고 했냐 이거죠. 1달러짜리였다는 걸 모르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군가 먹은 거예요.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돈이 또 들어갑니다. 예. 네. 근데 우선 380억 이거는 형식상으로는 돈을 받은 거로 돼 있는데요. 실은 다른 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600억을 우리가 더 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돈 주면서 판 겁니다. 가져가 주세요 한 거죠. 예. 네. 돈을 주면서. 네. 네. 또 하나는 이 날이라는 정유시설이 워낙 재무구조가 나빴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와야 돼요. 돈을 아무도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기업인 석유공사가 1조 6천억을 빌려줘요. 1조. 그거 매각할 때 안 갚는 거로 했습니다. 그 날리는 돈이에요. 예. 그럼 얼마가 들어갔나요? 3조 한 8천억 정도 들어갔죠. 이거 한 번에 날린 겁니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허공에. 네. 네. 지금 한 부분에서만 지금 3조 8천억 그리고 한 푼도 못 돌려받은 거예요. 한 네. 푼도. 네. 날이라는 정유 공장 하나 때문에 들어간 손해가 3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체. 하베스트. 이거 아마 다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죠. 하고 있습니까? 경제성이. 없습니다. 안 맞아. 하면 팔수록 손해예요. 게다가 석유 질도 굉장히 안 좋아요. 네. 팔기도 어렵습니다. 석유 질이 안 좋으면 제값을 못 받잖아요. 거기서 날린 돈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총. 지금 안 날렸죠. 왜냐하면 지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는 다 살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재무제표 아주 웃깁니다. 예를 들면 5조가 손해 날 거라도 매장량이 6조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계속 들어가야 계속 되니까. 들어가고 있죠. 계속 네. 들어가고 그냥 계속 있으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손실이 계속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회사 전체로 하고. 하면은 조 단위로 손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손해가 여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네 개 있죠. 네 개 다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날에서 얼마? 3조 8천억이 날아갔어요. 이건 끝났어요. 8천억. 네. 그 저기 무상 급식이 네. 초중학교 1년 그게 3조 5천억 되더라고 보니까. 그 무상 급식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놓고 날에다가 그냥 완전히 퍼졌죠. 자 교수님 이게 아까 첫 질문 이게 실력이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 실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수업료를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쭉 보시기에는 안 되는 건데 해먹으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례처럼 공사 사장이 택도 없는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걸 제어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해요. 네. 해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수익률이 8%를 못 넘으면 투자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석유공사에서 하비스트에서 수익률 조사를 해요. 얼마 나왔느냐? 5.8% 나옵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거 숫자 고칩니다. 숫자를? 최종적으로는 8.3%를 만들어요. 조작을 한 거예요? 네. 아예 처음부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 5.8%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건 투자하면 안 되는 거를 벌써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요. 그러면 사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팔아달라고 사정하고 있고 저쪽은 콧대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못 팔아 이렇게 하고 있죠. 처음에 뭐 2조 6천 원 줄 테니까 팔아줘 안 돼. 3조 줄 테니 팔아줘 안 돼. 4조 줄 테니 안 돼. 그럼 니네 그 머리 아픈 정유시설까지 다 우리가 인수할 거야. 그래서 팔아줘 안 돼. 메릴린치 경제성평가 그 금액 가지고 갔는데도 아마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다시 5천억 더 줘가지고 즉석에서 계약한 거잖아요. 하베스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가격을 부르더라도 산다는 거를. 자 교수님 제가 캐나다 나름 전문가 하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예. 2009년 9월이었습니다. 정권 출범하자마자 강영원 그러니까 소망교회 장로고 그다음에 같이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뭐 자원외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대우에 있었던 사람이죠. 대우건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요. 여기에는 또 누가 오냐면 캐나다 대사의 하찬호라고 하찬호는 옛날에 이라크 대사였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유일하게 들어간 외무부 공무원이에요. 인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크루드족 유전 개발 사기 옛날에 최규선 개발 사기 했던 그 하찬호 대사가 갑자기 캐나다 대사로 와요. 그리고 갑자기 움직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베스트 이 주주나 이 하베스트 이 회사를 여러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펀드 중에 하나가 카카의 손길이 이미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예 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 시발. 네. 해봐 빨리 빨리. 자 하베스트 뒤에 이미 가카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가카 펀드가 하베스트 뒤에 있었고 그러니까 높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라 돈으로 자기 걸 사게 만든 거야. 엄청나게 비싸게. 이게 주진우의 이제 설이에요. 애초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갑자기 팔아요. 팔아서 없애려고 해요. 하베스트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나 부르든지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줄 걸 알고 있었어요. 아. 그 가격을 맞춰주는 역할을 메릴린치가 한 거예요. 그 중에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협상 이렇게 협상하는 거는 0점짜리예요. 정말 사고 싶으면 안 살 것처럼 해야죠. 그냥 대놓고 나 살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도 마찬가지. 하베스트는 얘네가 우리가 얼마를 불어도 니들은 꼭 살 거야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하베스트는 그렇지.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추론을 더해보면은 제가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그 하베스트는 자기들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해서 이명박이 돈을 줄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받은 다음에 지들도 먹겠지만 그 일부를 떼서 이명박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요. 이게요. 우리 김영민 씨의 억측이 아닙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혹의 어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3조 8천억이 날에서 날아갔습니다. 근데 황급히 팔아요. 이명박 정부 때 팔죠. 왜 그러냐면은 이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요.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맥락은 다 두고 주변 거 사소한 걸로 해서 강영원한테 구속영장을 쳐요. 바로 기각돼요. 결국 강영원 무죄 받았어요. 그래서 2심까지 무죄죠. 2심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까지 거기까지 만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요거 해먹어야 되겠어. 자기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소기공사 시켜가지고 가격을 막 높이라고 해. 높여. 근데 하베스트는 아무리 가격을 높이 불러도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 대통령과 같은 편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들어간 다음에 이 돈이 하베스트에 그냥 있었겠어? 각하게도 갔을 거 아니야. 아. 이런 그림과 가설이 합리적인 의혹인 거예요, 사실은.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심이 좀 더 들게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화자. 캐나다 증시,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하베스트는. 네. 시총이 1조 2천억짜리 회사입니다. 다 합쳐도? 예, 막말에서 주식을 아, 막말은 100% 좀 하지 마시고. 네. 주식을 트라우마로 다 사면 됩니다. 100% 안 사고 50%만 사도 주인이죠? 물론 그렇죠. 네. 주식을 반만 사서 주인이 됐어도 6천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경영진이 4% 갖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9%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가 한 90% 가까이 갖고 있었어. 어이구, 네. 그러면 살 수도 있었네. 대규모. 그러면 막말해서 아 이제 막말을 좀 하지 마시라니까. 네. 트라우마 있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게 4%보다 많은 지분을 사면 경영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백억 안 들어요 이거 사는데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때 지분 늘리면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샀느냐. 하베스트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산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전제 아래 인수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네. 누가 지금 현대 세상에서 현대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뒤에 뭔가가 있다 이거죠. 이런 일이 캐나다에서 하베스트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볼레오는 오늘은 다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되겠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볼레오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1조 5천억 원은 다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다 똑같은 대로 돈이 들어간다 이거지. 캐나다에 사라졌어요. 이게 아까 나를 매각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산 실버 레인지라는 그 회사가 석유공사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계 상업은행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굉장히 뭐 좀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직원 두 명짜리 회사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당연히 요구했죠. 자료 줘라. 계약서라도 내놔봐라. 안 줍니다. 안 줘요. 은행에 직원이 두 명짜리야. 씨발. 거기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2조가 들어간 걸 판 거예요. 자, 석유공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개사기가 어디서 개사기가 석유공사에서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자료도 내고 저런 자료도 내고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긴 거예요. 흔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거죠. 증거인멸인 겁니다. 이런 걸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강영원 사장을. 네. 근데 지금 2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다는 검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 했죠.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고 옆에만 예, 했어요.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아니 내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국민 모두가 알아요.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어. 이런 개새끼들이 진짜. 그러니까. 근데 법원이 무죄를 하면서 판결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새끼들 진짜. 이게 뭐니 뭡니까 이게 지금.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이거예요. 정치인들은 자료로만 보고 경제학 박사거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그냥 보고 이상하다. 돈의 흐름만 보고. 근데 교수님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같은 분이 나와서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할 장소와 시간이 없어. 그동안 언론은 교수님이 그 MBA 비용 책을 쓰고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어요. 이 말도 좀만 들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일반인이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기예요. 개사기. 짜고 친 고스톱.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서 해먹었어, 씨발. 그 돈이 당연히. 그 돈이 캐나다에서 사라집니다. 이거 NBA 어떻게... 비용 쓸 때 네. 박근혜 정부 때 쓴 거잖아요. 그 고소도 당하고 그랬어요, 저는. 누구한테 당하셨습니까? 네. 여러 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은 그 네.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 해서 CNK 아 CNK CNK 그것도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기왕 당한 고소 저희들이 또 그 다이아몬드에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다 고소를 해라 나한테 그러면 수사를 하니까 그러면 수사를 할 거 아니냐 그럼 따져보자 제발 고소해라 하니까 이상하게 철회를 하더라고요 오덕균이요? 네. 오덕균이 아 오덕균 특집 한번 다루겠습니다 볼레오는 이거보다 더 엉망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다음 주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네. 자원 외교는 너무 프로젝트가 많아요. 너무 많고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건건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 한도 끝도 없어요. 자원 외교에서 사라진 돈이 뭐 MBA 비용에서는 얼마 정도 책정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러프하게 봐도 100조가 넘어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게 지금 메우는데 돈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하베스트의 지급 보증이 5천억 원을 썼어요. 그 며칠 전에. 고민 때문에 최근 TF가 만들어진 건데 예를 들면 광물자원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반도 못 갚아요. 이미 예. 걸레로 만들었구나. 이거는 자본이 투자 다시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원래는 망해야 되는 회사예요. 근데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니까 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때려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MB가 해먹은 걸 우리가 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MB 자원 외교는 앞으로 교수님이 쭉 왜냐하면 어차피 고소당한 거 여러 사람 나와서 여러 사람 고소당하게 하지 마시고 네. 혼자 고소를 다 몰아서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외교 전담 해설 네. 전문가로 저희가 이제 첫 방송 하는 거 보고 되겠다 싶으면 고소와 함께 하자. 네. 오늘 방송을 한 결과 고소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진우 형, 그, 검찰이 작심하고 이거 한번 수사하겠다, 파보겠다. 그러면 금방 팔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워낙 큰 돈이 갔기 때문에 이걸 다 쓰지도 못했어요. 한 1달러짜리를 1조 주고 1조 5천억을 또 받고 30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원 외교 혹은 이렇게 해외 자원.빵빵 터뜨려 주셨고 굉장히 의외의 멘트들 아니, 내가 피곤해서 아니 더 물어봐야 되는데 점심시간 때 영포빌딩에 있다가 전 직원과 전 사원들이 다 모여서 일행들이 다 몰려서 개고기집에 갔대요 개고기집에 가서 그래서 당연히 점심시간이니까 따라갔는데 갑자기 MB가 한마디 하더래요 아무 말 없는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던가요?
수행비사하고 들어왔는데 너희들 왜 왔냐고.